찬양 ENG 가지고 오셨네요. 네, 제가 얘기를 안 하니까 직접 말씀해 주셨네요. 이 회사 같은 네. 경우는 말씀드리면 ENG입니다. 네, ENG니까 뭘까요? ENG 카메라. 아, 네. 좀 제 다음 대사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지금 보면 엔지니어링 약자죠.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양 ENG 하면 반도체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여러 가지 흐름들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경기도 화성의 극자외선 EUV라고 합니다. 이쪽에 시스템 반도체 라인을 공장은 다 지었고요. 네. 안에 이제 공장만 지금 뭐 합니까? 거기다가 설비 집어넣어야죠. 설비 투자가 들어왔었을 때, 설비 투자를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라인들이 다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특히 D램도 한번 뭐 얘기하는 초격차 쪽으로 이제 늘리기 시작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쪽도 확대시키는 전초 기지를 활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쪽에 대표적으로 한양 ENG가 강점이 있는 게 클린룸 아시죠? 네네. 반도체는 깨끗해야 됩니다. 결벽증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클린룸과 함께 화학약품을 중앙에서 공급하는 장치 이게 네. 그냥 또 그냥 저희가 뭐 로봇처럼 이렇게 쭉쭉 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미세하게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의 강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5G 모뎀칩이라든가 말씀드렸던 비메모리 쪽, 이쪽을 대서 생산하는 쪽으로 계속 투자가 이루어진다. 당연히 한양 ENG의 실적에 대한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네. 그런 관점을 봤었을 때 이 회사 흐름을 보게 되면은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작년에 760억, 물론 4분기 때는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는데 네. 적자는 안 났습니다. 그래서 한 760억대 2017년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넘게 2배 조금 못 되네요. 근데 수익이 났는데 시가총액이 2850억 상당히 저평가죠. 네. 여전히 싸고요. 그 같은 쪽에서 주당 순자산이 17,000원대라고 하게 되면 아직 그조차도 못 간 주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관점 쪽에서 아마 주가는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서서히 움직이는 패턴. 왜냐하면 5% 공격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모멘텀은 부각될 수 있는데 저평가다 보니까 충분히 느리더라도 한 번씩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데 관심을 갖고 있고요. 네. 특히 지금 주가의 동향들을 봤었을 때 앞서 보신 것처럼 지금 이제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기관들이 외국인들은 매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관이 다시 한번 조금씩 확대가 되기 시작한 현상 특히 직전 고점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단기 매물 부담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확장세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네. 목표가는 1차로는 한 2만 원대까지는 가도 누가 모를 사람이 없을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14,500원대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어떤 중기 지지권력 이탈라는 가격을 손절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